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간밤에도 미국 증시가 1% 이상 내리면서 나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와는 상관없이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 전환했지만 낙폭 또한 제한되면서 실망감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상승폭을 더 키워서 580선 탈환에 다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다음 카카오가 5% 가까이 등해주면서 오늘 상승을 견인하기도 합니다. 양시장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1910선에 딱 걸려있습니다. 0.1% 정도 내려와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1914포인트에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 191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상승폭을 조금 늘려가기도 했지만 10시에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다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동결을 예상했던 만큼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수는 1910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1910선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급주체들의 움직임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갈팡질팡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00억 원 정도 매수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200억 원 정도 매도 전환해서 팔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 조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5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조정받은 이후 어제 반등했었고요. 오늘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57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575포인트의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에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서 580선 재차 도전합니다. 아직까지 580선 터치하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장중 고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80선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으로 체크해볼까요? 네, 외국인 쪽에서 아쉽게도 아직은 뚜렷한 매수 전환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20억 원 정도만 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6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380억 원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흐름부터 체크해봤는데요. 시장 전망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는 순서 오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면서 힘을 잃은 종목의 상담까지 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1910선에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들의 매물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전문가께서는 지수의 하방밴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의 CPR 종목까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시장도 어제와 크게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1900선을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갭 상승했던 부분들이 갭 메우기의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밤에 글로벌 증시의 급락 속에서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의 급등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CPR에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국제유가의 급락이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클라이막스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국제유가와 더불어서 정유 화학 섹터들의 기술적인 부분들 짚어드리고 있었었는데, 어제 이제 WTI 국제유가가 한 4.5%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정유주들, 화학주들 전반적인 바닥권에서부터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국제유가의 반등이 조금은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의 급등에 이어서 또다시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면서 추가 급락보다는 옆으로 기는 어떤 그런 에너지 응집 형태의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역시나 글로벌 지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녔던 부분이 뭡니까? 1월 말에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여기에서 이제 QE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다우지수가 됐건 유럽 증시가 됐건 결정적인 큰 이슈들이 1월 말에 있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의 글로벌 상황들이 큰 이슈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라든지 국제유가 조금은 민감하게 지수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급등이 좀 나와줬을 때 일단은 쉬어갈 수 있고 갭을 메울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 부분들, 결국에는 최근의 움직임들이 다우나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제한적인 부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큰 이슈들이 월말에 지금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소극적인 그런 보유주들 위주로의 매매를 어떤 그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모비스 분석 요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어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저하가에서 이제 벗어나서 말씀드렸던 저점이 되겠죠? 하한가가 풀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가격들,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저점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22만원 정도에서 일단 하락세가 멈추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올 때 따라잡지 말자라고 이제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화요일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로 이제 급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갭상승 출발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 급락 후에 오늘 진정되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잡는 그런 매매보다는 한 템포 뒤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CPR에 대한 사용과 함께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목계지성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 되겠고요. 목계지성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좋은 그런 분석 해주셔서 잘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작년 말쯤에 모 경제TV에서 셀트리온을 추천하는 걸 보고 비중을 실어서 매수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닥인 것 같고 상승할 것 같아서 비중을 40% 정도까지 늘려버렸는데요. 조금은 오늘 오르더니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빠지더군요. 다행히 최근에 상승하여 본전 수준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민입니다. 사실 생각 같아서는 수익 매도를 하고 싶지만 현대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홀딩해야 될지 CPR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셀트리온. 자, 다음 카카오라든지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이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매수가를 안 적어주시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본전 정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4만원대 초반에서 매수가를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셀트리온 비중이 40%. 자, 셀트리온이 이번 주 월요일 정도에 6% 정도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이 서울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 다음 카카오, 그리고 시장이 조금 꺾이려고 하니까
셀트리온으로 어떤 코스닥을 받치면서 어떤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동반 상승시키는 모습들. 최근에 순환매가 한 번씩 돌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업황적인 부분이 되겠죠. 특히 램시마적인 부분들, 관전율 치료적인 그런 부분들. 이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멕시코에 이어서 이제 일본까지 일본이 상당히 센스전으로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일본 하면은 이제 장수 국가라고 할 만큼 노인 그런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국가에 속하게 되는데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어떤 그런 관절염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거리로 생길 만큼 중요한 상황에서 일본이 상당히 좀 이 관절염 치료제가 또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만큼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복제품이 어떤 그런 상당히 인기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 규모도 한 1조 원 이상,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어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출시하고 수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셀트리온으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입어서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고요. 4분기나 올해 실적 또한 글로벌 어떤 그런 진출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목계지더님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매도냐 홀딩이냐에 대한 부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연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홀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업황들을 짚어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일봉이나 주봉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닥에서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적인 부분들로 일단 주가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단 이평선들에 대해 상단 이평선들이 우하향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200일선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이 이제 월봉이 되겠죠.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단 모멘텀을 나타내는 어떤 보조지표나 캔들상의 위치가 고점의 신호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봉에서 보면은, 셀트리온의 캔들들이, 자, 셀트리온의 캔들들이 은봉이 많이 채워진 캔들이 좀 많고, 그리고 윗꼬리가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일부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에 물려있는 투자들이 많고, 상승시 손절 혹은 매도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캔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살아있는 이번 연도에는 어느 정도 재료를 동반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추가 매수는 이미 비중이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늘리지는 마시고, 일단 매수 평단을 최대한, 3만원대 후반 정도로 맞추셔서 최소한 45,000원 정도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정식 매수 관점 전략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연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홀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 상담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장 이슈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2.0%로 석 달째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에서 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동결 같은 부분은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한 것으로 이제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하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급증에 따라 이번에는 좀 동결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가계부채는 또다시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의 시기는 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차례 내린 금리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의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이제 좀 진행 앞으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제 4거래일 연속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라든지 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불안감 뭐 이런 대외 리스크가 외국인의 매도를 좀 부추기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매도가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그리스의 탈퇴 가능성은 2012년도 위기보다도 좀 낮은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이후 예방 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 맞지만 25일 총선 이후 좀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예,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좀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이 지금 연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도폭이 또 지금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매도가 좀 몰리고 있고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단기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보유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상의 문제가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단기적인 거래 같은 경우는 현재 낙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종목들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에 좀 타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의 타이밍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적인 수익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온수업이라든지 전기전자 업종 좀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추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웅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네 종목을 주셨었는데요. 이 종목 모두가 IT 중소형주였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종목들 꼽아주셨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떤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두 종목 있었죠. 마이크로 컨택솔 그리고 가온미디어부터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로 컨택솔루션 하면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 업체로서 뭐 경쟁사로 뭐 리노 공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SSD에서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좀 이뤄서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4,000원 대비해서 오늘 좀 15,000원까지 갈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뭐 저평가됐던 게 굉장히 좀 해소가 됐다고 좀 볼 수가 그 전에는 유난히 저평가를 받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매출 성장이 그 이상되는 그 주가 올라가는 이상으로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실적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PR도 올해 예상 PR 대비해서도 지금 뭐 12,800원 기준 했을 때는 10배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업종도 뭐 12배, 13배 성장성이 좀 더 높은 것은 뭐 14배까지도 쳐주고 있는데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뭐 이 정도 회사라고 하면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장비가 아니라 뭐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또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걸 감안해도 지금 빠질 때마다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예, 20, 30% 정도는 충분히 예, 나올 만한 자리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가온미디어도 이 종목도 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뭐 디지털 하이브리드 셋탑박스 업체고요. 그리고 어떤 기가바이트 인터넷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 많이 나오고 UHD TV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그 하이브리드 그 셋탑박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KT뿐만 아니라 SK 브로드밴드 쪽으로 계속해서 좀 프리미엄급 예, 셋탑박스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기별 영업이익도 50억 이상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기관하고 외인 쪽에서 계속해서 좀 매집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9천 원 이하에서 또 그런 매집하는 오늘 뭐 주가가 한 9,300원까지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지긴 했는데 오를 때마다 올려 쳐주는 그 주체가 또 기관 쪽 그런 물량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루한 모습은 있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 가시면 동종목의 가치도 뭐 12,000억 정도 이상 가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컨택솔 반도체 종목들이 한 PER 14배 정도, 14배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0배 정도 수준, 저평가된 구간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20% 정도 수익률은 거뜬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가온미디어 마찬가지로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AS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유니퀘스트 있었고요. 프로텍 있었고요. 예, 그 유니퀘스트 한때 뭐 10,000원 돌파를 했다가 이 종목도 좀 밑에서 많이 이렇게 네.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수익은 뭐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했었는데 이건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정 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자 말씀을 드렸고 유니퀘스트 두 가지 성장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하나는 그 나머지 하나는 그 휴대폰 부품 쪽입니다. 지금 유니퀘스트는 작년에는 휴대폰 부품 쪽은 좀 주춤을 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뭐 자회사인 뭐그 휴대폰 부품 그쪽 드림텍이라고 하는데 그쪽도 매출이 연간 작년에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5천억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 굉장히 뭐 좋은 회사고요. 지금 휴대폰 부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니퀘스트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질적 가치 따지자고 하면 12,000원, 13,000원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정받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큰 좋은 성과 기대가 되고요. 프로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 종목 반도체 뭐 디스펜서 그쪽에 뭐 국내 그 넘버원 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유일하게 또 해외에 또 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좀 많이 알려질 정도로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굉장히 뭐20% 이상 다를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지금 작년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가격대는 뭐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뭐 올라온 정도고 얼마 전에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정을 받거나 좀 주춤 거릴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주가가 이제 오를 때도 됐습니다. 많이 조정받았고 이제 오를 때도 됐고 동종목도 역시 12,000, 13,000원 가도 싸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로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종목들 IT 관련주 중소형주 가운데 네 종목을 주셨고요. 이 종목들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도 뭐좀 IT 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IM이라는 종목이다. 오늘 공교롭게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DVD 핵심 부품 광픽업 렌즈 쪽에서는 세계 뭐 1위를 달성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DVD 쪽은 그렇게 이제 좀 한물 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 자체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떨어졌습니다. 꾸준하게 떨어지는 상태고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그쪽 줄었던 그런 매출을 2012년도부터 그런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좀 많이 돌렸고 이제 좀 그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어그 광학식 손떨림 보정 장치라 뭐 OIS라고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 좀 고가 사양의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는 예, 네. 부품입니다. 이쪽이 점점 이렇게 채택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FCCL이라고 이게 그 연성 회로 기판을 좀 굉장히 좀 얇게 하는 그런 또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웨어러블 시장이 좀 요즘에 좀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소재 쪽도 굉장히 예, 좀 개발을 완료했고 올 1, 2분기 정도에서 양산에 좀 돌입할 예, 계획이 있습니다. 또 터치 스크린 패널 쪽에서도 예, 소재 쪽에서 좀 성과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예, 그 가시원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 좀 애매한데 약간 좀 눌림목 줄 때 지금 한 3,4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한번 좀 매수에 가담해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면 뭐 한 4,000원 초중반 정도까지는 예, 충분히 네. 반등 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얼마 전에 뭐 소개시켜드렸던 비트 컴퓨터입니다. 자, 의료 정보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그런 병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US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원격 진료 연계된 뭐 US케어 사업 부분이 작년도에 그런 연간 뭐 50% 이상 성장 정도로 뭐 급성장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5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통합 의료 정보 구축 사업 수주를 했고 그 전에 또 그런 뭐 삼성물산과 함께 또 7억 불 정도 되는 거기에 사업에 또 그 원격 의료 관련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뭐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그런 그쪽에서 이제 뭐 건강 진단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도 병원에 연결되는 것은 비트 컴퓨터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또 뭐 테마로 봐도 이런 헬스케어나 원격 쪽이 아직 좀 제대로 좀 움직이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좀 계속해서 뭐 좀 5,200원 전후로 해서 주가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래는 서서히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좀 물량 소폭이나마 좀 담아보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KINX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예, 소개를 해서 좀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인터넷 트래픽 관리 뭐 솔루션 업체고 예, 특히 뭐 카카오톡 서버 관리 업체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또 가비아가 뭐 최대 주주로 예, 있는 그런 좀 유망한 업체입니다. 뭐 평균 영업 이익률을 살펴봐도 17에서 18%대로 굉장히 좀 고 영업 이익을 예, 달성하고 있고 연간 10에서 20% 꾸준하게 성장하는 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20% 정도 예, 성장을 했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 예, 그런 뭐 또 빅데이터 이런 것도 결국 뭐 트래픽 관리가 또 관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눌림 이후에 예, 뭐 재상승 좀 구간으로서 뭐 지금 15,000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예, 크게 뭐 무리가 없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뭐 13,000대 공략을 해서 목표가 한번 달성은 하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예, 목표 주가만 18,000원까지 한번 좀 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예, 많이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LMS라는 종목입니다. LMS. 이전에 뭐 18,000, 19,000원 또 20,000원대에서 예,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LCD 뭐 필수 소재인 중소형 프리즘 시트에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세계 1위 업체고요. 2013년도에 예, 30% 성장, 전년도 대비 성장을 달성했고 2014년도에도 뭐 30%까지는 아니지만 20% 정도의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프리즘 시트 쪽에서는 뭐 샤오미라든가 중국적 업체들이 굉장히 좀 그 물량을 늘려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14에서 15%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개발한 뭐 블루 필터가 LG 이노텍의 뭐 세계 뭐 카메라 모듈 1위 업체죠. 1위 LG 이노텍의 공급을 시작해서 1월부터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또 퀀텀단 TV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뜨거운 또 올해 또 화두가 될 때는 그쪽 소재 매출도 예, 급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기존 프리즘 시트 외에 그런 또 신규 사업 쪽에서 그럼 감안한다고 하면 20% 정도 또 예, 고성장세가 지속 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그 프리즘 시트 가치만 해도 2만 4천 원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블루 필터 2천 원또 그리고 퀀텀당 2천 원 추가로 이렇게 플러스 시키면 목표 주가는 한 2만 8천 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PR은 한 9배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상 PR 7배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2만 원대로 가면 2만 원 전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또한번이 종목은 여러분께 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총 4종목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분위기 살펴보면서 후광통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오전장에서 상승 전환하더니 1.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상해 종합 증시 우선은 강세장이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요. 특히 오늘 이 정도 주가 때면 이제 이평선을 맞는다. 그리고 이평선을 맞으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3% 강세 움직임이고요. 지금 현재 호가를 보면 지금 우선 중국 시장으로 그동안 여태껏 한 4일 정도, 5일 정도 휘어졌었는데요. 그때랑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시그널로서는 중국 남차가 상한가에 트라이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남차와 북차 현재 모두 다 상한가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가장 주도적인 종목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는 지금 신규 상장되는 물량이 상당히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분산이 됐었죠. IPO, 청약 물량도 상당히 돈이 많이 쓸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IPO 쪽에 청약 자금만 몰리다 보니까 상해 시장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돈이 이쪽으로 다시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실크로드 관련주들이 제일 좋은 모습인데요. 중국 철도공사 4%, 중국 중철 5%, 광주조선 같은 경우도 6%의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모습은 증권주들과 이제 보험주들인데요. 보험주들 특히 신화보험 같은 경우는 8%의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인수보험 5.8%, 그다음 중국 평안보험 3.3%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주들도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부동산,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쪽이. 놀라운 실적 발표했던 것이 이제 증권주들이죠. 4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에서 300%가 올랐는데요. 부동산도 무난한 수익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화하행복부동산이 5.1%, 보리부동산이 3.5%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와 전망 먼저 들어봤고요. 후광통 관심 업종과 종목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주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기 실리콘 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실리콘 자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중국 기업들을 보면 세계 최대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당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단결정 실리콘 봉과 칩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과 이제 태양광 발전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2기가와트 정도의 고효율 태양광 발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거의 뭐 100억 위안 단위이기 때문에 한화로 바꿨을 때는 몇천억 단위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2조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태양광 쪽에서의 그런 수주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PR이 지금 202배로 꽂히고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러한 고평가가 조금씩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도까지 보면 100억 원 벌었던 기업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각 분기별로 150억 원단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봤었을 때는 140억 원, 110억 원, 80억 원 이렇게 순이익단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PR 50배 이상도 줘도 좋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부분이 인민들의 그런 정부에 대한 불신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환경오염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들은 상당히 고밸류를 줘도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오늘 5.72% 밀리고 있고 또한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올라갈 때는 좀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조금씩 한 템포는 쉬어가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후광통 관심 종목으로 윤기 실리콘 자재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스닥이 정말 강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언제 이거 올라가는 거야? 답답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이 코스닥의 움직임이 얼마나 지속될까? 코스피의 하락은 또 얼마나 지속될까? 그 흐름을 좀 보자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잠깐 제가 도와드려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 나가는 코스닥부터 볼게요. 계속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심각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코스피보다 많아졌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코스닥의 신용잔고가요. 코스피보다 많다고요, 여러분.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거래대금도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3조 원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코스닥 차트를 또 같이 보시자면 얼마나 얘가 많이 오르냐 좀 놀라울 정도인데 볼게요. 자, 이게 코스닥의 차트예요. 580포인트입니다. 580포인트. 계속 올라가죠. 이전에 어디까지 갔었나요? 아주 옛날에 800이긴 했는데 2008년 이후부터에서는 사실 520이었다가 550이었다가 580포인트 전에 이제 2013년도 588포인트 돌파 그리고 2014년도 언제였나요? 작년 9월에 보여줬던 공헌 580포인트 초반대를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내에 마땅한 모멘텀 거리가 코스피에 사실 없습니다. 개별주 위주의 시장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코스닥의 시장은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이 높아져도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코스닥이 금당이 나오는 날이 보일 겁니다. 그때는 코스닥 종목들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언제부터 나올까요? 춘절 관련주들 꺾기 시작하는 2월 중순부터 그 흐름이 나올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월달은 문제 없어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또 수급 100점 좀 말씀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오늘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릴 건데요. 문자 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013-3366번에 010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는데 대신 문자만 됩니다. 전화 안 돼요.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를 좀 볼게요. 네이버부터 해서요. 뭐 다음 카카오, 셀트리온, SM, 파트론 이렇게 좀 준비해봤어요. 하나씩 보죠. 자, 네이버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다음 카카오랑 같이 엮어서 두 종목 다 잘 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네이버는 100만원 말씀드리고 다음 카카오는 제가 얼마? 20만원 말씀드리고 있죠. 네, 두 개 다 같이 얘기 드릴게요. 잘 움직여줍니다. 쉽사리 지금 두 종목 다 꺾일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아닙니다. 올해의 성장성, 네이버는 라인의 효과,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합병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주가 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조정은 거칠지언정 계속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는 소리죠. 계속 쫙쫙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다음 카카오도 제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 전혀 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성장성 무궁무진한 종목들. 오늘 둘 다 수급이 좋습니다.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켜보시고 조정 나와서 갑자기 2, 3%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다시 도로 올라갑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여기 가격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이 두 종목들은 계속 유지를 해볼게요. 자, 바로 셀트리온으로 가죠. 자, 셀트리온은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을 드려서 제가 또 뭐 뽑아온 게 아니고 수급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정말 추천 잘 드렸죠? 네, 잘 드렸어요. 뭐 오늘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자, 오늘장의 수급을 보자면 보겠습니다. 자, 외인이 8만 3천주, 기관이 만주가량 매수해줍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외인들의 물량을 사는 타입이 있어요. 어떤 식의 매수를 보셔야 되냐면 갑자기 장 초반부터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외인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장 끝까지 느긋하게 매수를 야금야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주가가 정말 야금야금 천천히 끝까지 연말까지 계속 가요. 올 초부터, 초부터, 연초부터 그러면.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2015년은 셀트리온 시작해서 셀트리온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장의 모든 이슈가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괜히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팔 겁니다. 제가요,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안 팔 겁니다. 연말까지, 뭐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가져갈 거예요. 아마 지금은 수익이 뭐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되면 30%, 40%, 50%의 수익이 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이것도 뭐 10%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십시오.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SM입니다. SM을 추천을 안 하고 저는 뭘 추천했죠? YG엔터를 추천했죠. 근데 오늘장 SM 수급도 좋네요. YG도 잘 가고 있어요. 자, SM 같은 경우 오늘 4.8% 올라갑니다. 엔터주가요, 시장에 지금 꽉 찬 중심에 있습니다. 엔터주, 뭐 있죠? 춘절 관련주. 이걸 좀 풀어보자면 엔터, 화장품, 카지노, 여행, 뭐 이렇게 되겠죠? 또 몇 개 있나요? 뭐 밥솥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 갔죠? 말씀드린 대로 다 움직였어요. 관련주들이 뻥이 아니고 다 갔어요. 제대로 갔죠? 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난다고요?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 올 것이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조만간에. 근데 언제다? 2월 중순입니다. 그때부터 해서는 엔터주는 계속 조정이 한번 나고 올라가겠지만 춘절 관련주들은 한번 곤두박질 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엔터주와 화장품주 정도는 흐름이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SM 흐름 좋습니다. 이거 매도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말라고 갈중목이라고 잘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파트론 가져왔어요. 파트론 볼게요. 자 파트론도 오늘 잘 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선 실적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라 이런 소린가 계속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도 양호하게 올라갑니다.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4를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좀 볼게요. 차트를 보죠. 2013년 26,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입니다. 네, 엄청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네, 끝도 모를 하락을 1년 반을 하다가 다시 한 3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수급상황 볼게요. 거의 뭐 작년 거의 11월부터는요. 매수세가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옵니다.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도 외인 8만주, 기관 만주 네, 또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거 아니에요. 또 들어옵니다. 쉽사리 꺾이지 않은 수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될까요? 참 매수하기도 꺼름직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데 조정이 나올 거죠.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한 13,000원짜리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보자. 근데 지금 당장 이걸 따라간다는 건 약간 솔직히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상담을 좀 많이 못해드릴 것 같은데요. 몇 개라도 좀 해드릴게요. 빨리. 자 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 키스트 6458님 매수가 3,190원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네. 빨리 보겠습니다. 김수현 씨가 작년에 번 돈이 얼마냐? 1,000억 벌었습니다. 김수현 혼자 1,000억 벌었어요? 자, CF로만 300억 벌었고요. 뭐, 출연료를 다 포함해서 1,000억 벌었어요. 벌었대요, 네. 올해 더 벌까요? 더 벌 수 있습니다. 김수현만 보더라도 키스트 먹여 살립니다. 주가 꺾일까요? 안 꺾이죠. 김수현 씨가 해품달 한번 대박 치더니만 연이어 고공 상한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됩니다. 키스트 주가는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볼 땐 전고점 넘어갑니다. 강력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5,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다음 보죠. 자, 다음은요. 삼성생명 매수는 솔직히 좀 그래요. 6559님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요. 지금 현재 구간대 꺾이는 모습이잖아요. 이런데 매수하라고요? 차트 볼게요. 언제 매수하면 되죠? 간단하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언제 매수해요? 여기죠. 여기 선 그어드렸어요. 추세 하단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 포인트네요. 여기서 어떻게 깨면 매수해요? 아니요. 깼다가 올라갈 때, 죄송해요. 깼다가 올라갈 때 매수합니다. 언제? 11만원 정도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그때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가 됩니까? 보겠습니다. 한국사업의결제 매수할까요? 네, 이거는 너무 늦었죠. 한국사업의결제를 127을 하나님 살 바에는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올라 이거 사긴 좀 그렇고요. 뭐 사야 됩니까? 그냥 NH엔터 사세요. NH엔터를 사는 게 한국사업의결제를 30%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30%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낫습니다. 엔터 많이 밀렸어요.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거. 차라리 엔터로 사십시오. NH엔터를 사는 게 100배 낫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AS 좀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보약은 종목입니다. 네, 다음과 같네요. 뭐 추천하는 지 얼마 됐다고 요거를 AS 하기도 참 민망한데 수익률 좋죠? 네, 수익률 좋아요. 더 가져갈게요. 앞에 조금 숫자가 10단위로 바뀌어야지 좀 어떻게 AS를 해드릴게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냥 뭐다? 홀딩.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만 매도를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계속 보셔야지만 제가 매도 의견 드리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방송 하루라도 안 보면 어느 순간 종목이 없으면 판 줄 아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판 줄 아세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얘기 다 드릴 거예요. 안 빼놓고.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KCC입니다. 자, KCC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뭘 보고 제가 KCC를 추천을 드리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건자재 부분 중에 무기 단열재와 석고보드 1등 업체예요. 자, 그리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2013년대에 20% 증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그룹 지분 효과인데 KCC가 제일모직 지분을 10% 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실 거예요, 대우분들. 그리고 많이 횡보했어요. 차트 볼게요. 많이 횡보했어요. 상당히 많이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횡보했죠? 많이 밀렸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려 합니다. 네. 자, 수급 열어볼게요. 자, 수급 열어보니까 기간이 계속 좀 샀다 팔았다 반복했는데요. 최근에 매수가 좀 잡혔고요. 연기금은 그래도 그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많은 매수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장 수급에서 많은 물량도 아니에요. 워낙에 가격이 50만원짜리입니다. 기간 2000주가량, 뭐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뭐 한 10억원 정도, 많은 물량은 아닌데 제가 보건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횡보하면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질 구간이 왔다는 판단이에요. 보통 계속 바닥을 내려갈 때는 이런 고점 포인트에 맞아서 꺾이고 여기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됐죠? 이렇게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횡보하면서 지금 박스권 보여주잖아요. 한번 튈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작은 종목은 잘 안 합니다. 방송상에서 안 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수익 잘 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KCC도 10% 매수하는데 0 안 되면 제가 빠르게 정리할 건데요. 일단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매수가, 종가, 손절가는 52만원입니다. 목표가는 당연히 공개 안 합니다. 방송에서만 말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장 마감을 8분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14포인트로 0.6포인트 오른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670억 원 정도 사주면서 58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작년 9월에 찍었던 고점이 583포인트였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금요일장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